Xinjiang, and tonight we are going to talk about the sightseeing spots in Tokyo. So what kind of places would be good for tourists? So, okay, let's get this in Korean. 자, 한국으로 간단히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애도성을 가봐야지. 거기랑 항공 아니야, 항공? 어, 맞다. 자, 자, 애도성이 항공인데 이게 좀 양날의 칼이 있거든. 그게 분명히 이걸 얘기를 해줘야 돼. 못 들어간다는 거를 얘기를 해줘야 욕을 안 먹어. 아, 그건 이미 얘기했어요. 그냥 겉에서 사진만 찍고 오라고. 어, 주변만 보고 와도 괜찮아. 그러면 하나 됐고. 그럼 도쿄로 가기로 한 이상 도쿄 있기로 했으면은 시가지를 보고 오는 게 좋거든. 그 시가지 중에 이제 신주쿠, 시부야, 그 다음에 이케부쿠로, 요거 세 개. 신주쿠랑 시부야는 제가 얘기를 했고, 어, 이케부쿠는 뭐예요? 그 한 서너 정거장, 다섯 정거장을 서쪽으로 더 가면은 이케부쿠로라는 또 그 큰 시가지가 있어. 네. 거기가 거기도 이제 괜찮아. 신주쿠하고 또 다른 맛이 있거든. 뭐예요 거기서? 거기서 이제 최첨단 패션과 애들 노는 거. 어, 그 뭐 맛집 공연, 그 다음에 이제 전자 뭐 쇼핑, 백화점 이런 것들 이제 집산지지. 아, 근데 거기 한국 사람이 방문하는 그 사람 연령대가 은퇴하신 노부부예요. 아, 그렇다면은 전자상가는 별로겠네. 아키하바라 이런 데도 별로겠네. 관심 없겠네. 전자제품 매니아가 아닌 이상에. 그러면은 요코하마 항구를 가봐. 아, 요코하마? 요코하마 뭐가 있어요? 요코하마는 그 자체로 항구가 엄청나게 예쁘게 돼 있어. 구경만 하고 와도 그냥 저기 뭐냐 선상에 선상이라 할 때는 항구 부두 있잖아. 부두 시설. 네. 걸어 다니기만 해도 그냥 관광지야. 아, 그 정도로 예뻐요 항구가? 어, 그 정도로 예뻐. 고베 정도로 예뻐요? 고베랑 이제 경쟁할 만하지. 어떤 사람은 요코하마가 훨씬 낫다는 애고 주장할 정도로 괜찮아. 요코하마 항구라는 건 요코하마 역에서 내려서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내려서 갈 수 있지 이제 충분히. 요코하마 역인 거예요? 어, 맞아. 어, 거기서 내리면 이제 금방. 그럼 이게 그만 하루 관광할 만한 거냐면 반일인 거예요? 아, 하루 다 보길도 모자라. 요코하마라는 데는 그만 도쿄에서 얼마나 가는 거예요? 도쿄에서 가만 있자 지하철 타고 그건 한 50분 가야 되는데. 아, 그럼 거의 서울 인천이네 사실상. 그렇지, 딱 그 정도 나오겠다. 한 시간 정도 지하철. 혹시 거기 JR 패스 되는지 혹시 아세요? 그건 모르시죠? JR 패스는 JR선만 되거든, 국철만 되거든. 네. 아니야, 지방선 갈아타야 될 거야. 도시철도 갈아타야 돼. 그럼 사철인 거예요? 거기는 JR이 아니고? 그냥 굵직굵직한데 JR로 가고 그 디테일한데 가려면 결국 사철로 갈아타야 돼. 그러니까 JR 패스로 이동한 다음에 굵직굵직하니까 JR일 수도 있겠네요. 수도 있는데 아니었던 것 같은데 모르겠다. 근처까지 가다가 봐봐야 되는데. 그럼 뭐 그 사람들 보고 알아차려고 하죠 뭐 그거는. 어. 그럼 요코하마 가면 내리면은 그냥 먹을 건 뭐 먹어야 돼요 요코하마는? 요코하마에서 거의 횟집 같은 거 못 봤는데. 그냥 라면 먹고 오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돈코츠 라면 이런 거? 어, 라면. 일단 추천 맛집은 요시노야. 요시노야가 서양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이제 그 인기를 끌고 있거든. 요시노야 혹시 뭔지 모르면 내가 링크 걸어줄게. 아, 체인점이에요? 어, 일본 최대 규동업체 체인점인데. 아. 지금 바로 5초 내로 지금 걸어줄게. 그 제가 한번 먹어본 것 같아요. 일본 가서 그거 되게
되게 작지 않아요? 작은 집에서 이렇게 뭐 픽업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테이크아웃 하는 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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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봐 이거 아니에요? 이거 테이크아웃도 되긴 하는데 주가 테이크아웃이 아니야 그 집은 여기 자, 이런 거 자, 어? 안 보였는데 자, 아 간다 지금 하나 하나 어? 이거 비공개 포스트네? 비공개 포스트? 아 이런 내가 비공개를 바꿔놔봐 쏘리 폴라로 돌려야 되겠다 네이버랑 네이버에 글 쓰면서 규약을 맺어가지고 블로그에 재탕 안 하기로 하고 해가지고 블로그에 있는 걸 내려버렸네 아 뭐 어떻게 사업하세요 블로그로? 블로그로 돈 많이 벌고 있지 블로그로 그거 어떻게 보는 게 블로그로 하면은 뭐 광고 수익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냐 글 기고하고 이제 받는 수입이 있지 아 그럼 어디 뭐 방문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뭐 후기 같은 거 남기시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지 맞아 요시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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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 요시노야를 한번 가보라고 해야 되겠네. 그 요시노야 근데 아무데나 다 있겠네요. 체인점이니까 맞죠? 어. 대도시면은 막 어디나 다 있지 이제. 거의 스타벅스 격처럼 많아요? 그보다 더 많아. 어떤 의미에서는. 어. 아이고. 자 여기 걸었다. 에 보여요. 어 맞아 이런 거였어 내 먹었던 게. 어. 난 솔직히 좀 별로였는데 맞아 이런 거였어 오케이 하여간 알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뭐 요코하마로 해서 뭐 하루 다 요코하마 그러면 항구만 걷는 거를 하루 종일 다 걸을 순 없을 거고 요코하마 가면 뭐 박물관이 있거나 그런 게 있는 거야? 아니면 뭐 하는 거야 요코하마 가면 잠깐만 항구만 하루 종일 걸을 순 없을 거고 먹을 거는 좀 자세히 좀 안내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요시노야는 구운 쇠고기 요리가 있고 갈비라 그래가지고 구운 쇠고기 요리가 있고 그냥 간장 조림 소고기 볶음이 있거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돼지고기 생강 소스 구이. 요게 세 가지가 이제 가장 메인인데 이 세 가지 설명 정도는 해줘야 골라 먹을 거야. 제가 예전에 먹었던 게 간장 그거 같아요. 그거. 잘 기억 안 나는데 그거 맛있게 먹었던 것 같은데 솔직히. 그다음에 하나 더 그다음에 이제 그 요리점 중에 요즘에 뜨는 프랜차이즈가 코코이 지방이라고 있거든. 그럼 카레 전문점이야 이거는 일본 카레 전문점인데 카레만 나오는 게 아니고 카레에 토핑이 올라가 약 30여 가지 토핑 올라가는데. 새우 튀김, 뭐 돈가스, 비프가스, 치킨가스, 뭐 그다음에 야채 카레, 뭐 하여튼 토마토, 뭐 그런 이제 토핑을 골라가지고 거기 요금 추가해가지고 먹을 수 있는 거가 있고 하나 더 먹는 게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만 더 제일 중요한 걸 내가 얘기를 안 했네 사이제리아라고 있어. 사이제리아 이거는 세계적인 그런 레벨의 그런 그 뭐냐 경양식 집이거든. 자, 그 요까지만 링크 걸어줄게. 먹는 거 이거 한 세 가지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사이제리아. 알겠습니다. 코코의 지방 요시노야. 코코의 지방은 처음 들어보네. 일본의 1,400개 점포를 가진 카레 전문점으로 세계 지금 아시아를 중심으로 한국에도 들어왔거든. 약 20개국에 진출해 있는 카레 전문점이야. 알겠습니다. 그럼 코코 이치방 그리고 요시노야 그리고 뭐 하나 더 알려주신다고 하셨죠? 응, 사이세리아라는 맛집인데 경양식집이라고 아까. 사이세리아. 잠시만 사이세리아 이거 어딨냐 링크가.
검색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런 사이즈의 포스팅이 완료가 안 됐군. 자, 요게 디저트고. 요게 디저트고. 사이제리아. 알겠습니다. 이거 뭐 한번 말해 주죠. 세 개. 어. 하여튼 사이즈에리아라고 아. 저기 그 뭐냐 간판 보여주면 되는데 사이즈에리아 사이 요거든. 철자가 이거야 사이즈에리아. 아 네. 어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 치면은 그러니까 빕스 패밀리 레스토랑. 어 그런데 맛은 한국보다 훨씬 뛰어나고 가격은 3분의 1이야. 어떻게 설명할 수 없어. 세계 최고 수준이네. 세계 최고 수준이지 서비스가. 한번 어. 네, 잘 얘기하죠 뭐. 오케이. 이렇게. 어.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세계면 되겠죠. 그래서 요코하마가 뭐 해야 돼요? 한국을 계속 걸어다닐 순 없잖아요. 한국 보고 또 뭐였지? 거기 유람선 타는 게 있거든. 어. 엄청 비싼 거 아니야? 일본은 타는 건 다 비싸던데. 잠깐 타는데 몇만 원 줘야 돼. 그러니까 일본은 타는 건 다 비싸던데 진짜 교통은. 그거 그냥 앞바다 도는데 잠깐 도는데 한 1인당 한 3-4만 원 줘야 돼. 아. 가성비가 안 좋잖아요. 요코하마 가서. 그러면은 한국 보고 끝이에요? 밥 먹고 오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뭐 있어요? 더? 그리고 근처 동네 온천은 다 있지. 온천? 동네 온천. 하코네 가는데요, 뭐 요코하마. 안 가도 되겠다, 그럼 온천을. 그 바다만 보고 와도 그 요코하마는. 되게 남어. 고베를 남아요? 능가하는 그런 운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선배님 말씀. 네. 배 위에 돌아다니는 거 있어. 배 위에 돌아다닐 수 있어. 묶어놓은 거. 배 갑판으로 된 데 있거든. 아, 뮤지엄이에요? 박물관? 그것도 있고. 그것도 들어가는 곳 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아, 얼마였지? 보통 박물관이 1, 2천엔 사이거든. 하니까 거기 만 원, 이만 원이. 우리는 1, 2천 원 하는데 얘들은 1, 2천 엔이야. 엔이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박물관 싸죠. 완전 공짜지 뭐 한국은. 그래서 사람들은 이 먹는 것도 아니다 돈 아까워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진짜 그 정도로 못 사는 거지. 나도 아깝다 생각하니까 먹을 것도 아닌데 뭐. 알겠네.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보고 온다. 알겠습니다. 응. 그러면은 뭐 요코하마가 하루 땡겨오면 그 다음엔 요코하마 라멘이 있어. 요코하마 라멘이요? 요코하마 라멘이 요코하마 그니까 전통 라멘 그니까 뭐 맛이 얼마나 어떻게 다른지는 내가 잘 연구는 안 해봐가지고 모르겠는데 요코하마만의 맛을 내는 라면이 있어. 사실 그니까 그 요코하마 라멘집을 찾으면 돼. 알겠습니다. 뭐 그러면 그 이 정도로 하죠 뭐. 요코하마 갔다 오라고 되겠지 뭐. 할 게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할 게 없다고? 잠깐만 나이 드신 분들이 할 만한 게 빠찡코. 아 그건 어디가나 다 있잖아 그거는. 동네마다 돼 동네마다. 아 하긴 그러네. 빠찡코.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데? 70? 한 60세 정도 됐어요. 60세. 잠깐만 1-2분만. 저번에 모시고 갔던 사람들은 뭐였지? 너를 하니까 좋아했지. 스시. 아휴, 그거는 이제 어디 가나 먹잖아요. 어디나 있지 그거야. 회전. 먹을 거. 볼거리. 공연. 아, 공연 정보가 내가 딸리네. 아. 지역 축제. 잠 날짜 좀 알려줘. 날짜가 이번 주 그러니까 22일이지. 22일부터 11월 3일까지는 일본에 있으니까. 마지막 날인 11월 1, 2, 3 그러니까 11월 1, 2, 3이 비는 거예요. 뭐 해야 될지. 11월 1, 2, 3. 11월 1, 2, 3. 네. 11월 1, 2, 3. 그냥 제가 말해서 그냥 단풍 잘 보고 오라고 그냥 단풍 보고 그냥 마운트 후지산 시즈오카에서 후지산이 가까우니까 거기 가서 뭐 트레킹 좀 해보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역사 문화재 이런 건 좋아하시나? 그래서 제가 그 야스쿠니 신사 갔다 오라고 했죠. 야스쿠니 신사 가면은 그 옆에 박물관 있으니까 제로 전투기 좀 보고 일본이 어떻게 해서 망했는지 봐라 한번 그렇게 얘기했어요. 도쿄 타워. 도쿄 타워. 아, 그거는 제가 도쿄 시청사인가? 거기 가서 한번 도쿄 보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도쿄 시청사 가면 공짜니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거. 동경대 와세다대. 이 사람들 뭐 다 좋은 대학 나왔는데 이렇게 들어오겠어요? 아니야, 좋은 대학 나왔을수록 다른 나라 좋은 대학은 어떨까라는 호기심이. 없나? 그래도 미국인데.